마치 오래 봐왔다는 것 같은 말투에 의문을 표하기도 전에 과일처럼 달콤한 향기가 내 몸을 뒤덮였다. 현아 씨, 오빠가 벗어봤자 무슨? 데이즈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게임은 그녀의 세계. 그녀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지.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상준이로 입력됩니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름. 확인. 도망쳤다. 도망쳤다. 그저 도망쳤다. 지하철을 타서 아무 역이나 내리고 목적지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4층 버튼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지금은 그것도 나쁘지 않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묘하게 느껴지는 습기와 함께 걸음을 내딛었다. 눈앞에는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응?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블라인드 너머에는 세계가 멸망해 있었다. 아, 미래 세계인가? 등 뒤에서 물컹한 뭔가가 내 전신을 올감했다. 이런 개! 이대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섬뜩함이 머릿속을 뒤덮은 그 순간. 어? 어? 아, 날 구해준 건가? 뛰어, 말려들기 전에. 또각, 또각, 또각.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 두 사람의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 그러니까 내가 널 찌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네, 현아 씨가 내 손을 끌어다 잡았다. 꽤나 차가운 손이지만 부드럽게 감싸오는 손가락에 이젠 괜찮아. 마음이 편안해졌다. 응? 뭐, 일단 따라와.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아니, 그보다는 설명을 좀... 아, 귀여워. 현아 씨는 내게 언제부터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냐고 반복해서 물었고, 나는 도망친 이후에 내 행적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다가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엘리베이터라. 엘리베이터는 이상한 곳으로 연결되곤 하잖아? 아, 엘리베이터가 이상한 곳으로 연결되면 안 되죠. 왜? 뭐지? 미친년인가? 현아 씨가 내 손목을 주물럭거리며 말했다. 현아 씨가 내 손목을 아프게 눌렀다. 아! 잠깐만,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문 너머에 거대한 머리가 있었다. 뭐 진격의 거인이야? 뒤지고 싶냐? 뭐 시비 걸어? 어, 나한테 지금? 그만, 놀란 걸 감추려고 화내지 마. 아, 티 났습니까? 넌 얼굴만 봐도 뻔해. 마치 오래 봐왔다는 것 같은 말투에 의문을 표하기도 전에 과일처럼 달콤한 향기가 내 몸을 뒤덮였다. 현아 씨, 저기 그렇게 무서웠어? 안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으면 달래주려고 했는데 왜? 땡겨? 바닥에서 뭔가를 주워오는 현아 씨. 빗덩어리? 받아봐. 이거 캐시템 아니에요? 진정해, 원래 그런 거니까.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피부에 흡수됐는데요? 찾아보면 더 있을 거야. 모으다 보면. 꺼내줘요. 괜찮겠어? 그게 있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는데. 뭐 결석 같은 거 아니지? 그래서 말인데, 저기 너 이대로 돌아가도 괜찮겠어? 무슨 뜻인가요? 돌아가면 뒷수습해야 하잖아. 안 그래? 뒷수습? 너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 바지에 똥 쌌다고? 뭔가 크게 잘못한 일 있지 않았어? 오늘 헤어졌지? 사귀던 사람이랑.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쳤잖아? 어떻게 알았어? 어? 야, 일단 진정해. 어떻게 알았냐고! 귀신인가? 아니라니까?
하나 씨가 내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잘 가. 이렇게 직접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아 뭐라 좀 말 좀 해봐. 하지만 더 시간 끌면 내가 나쁜 생각을 할 거야. 원래 이 세계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좋아가지고 나를 잡아두려고 어?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현실인가? 내 앞에 서 있던 할머니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다. 방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검은 물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뒤에 있던 놈이 왜 가지 않느냐는 듯 내 등을 밀어붙였다. 틀림없어. 이 녀석들, 내가 사람인 걸 눈치채지 못했다. 어쨌든 이놈들한테 섞여서 조용히 이동하자. 어? 사람? 거울 속에 사람? 안녕 오빠. 혼자 어디 가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야! 아이 너희 새... 왜요 오빠? 잠그지 마! 부탁하면서 반말? 잠그지 마세요. 싫은데? 야이 개! 또다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야 눈뽕까지? 네가 대바대 생존자야? 이놈의 새끼 이거 어디 갔어? 거울 반대쪽에 있는 거야 또? 어? 거길 어떻게 넘어와요? 아 나는 플레인 워커였던 것인가. 뭔가가 날 뒤에서 잡아당겼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눈을 살짝 뜬다. 현아씨? 아! 그러게 누가 유리 깨고 다니래? 여기도 있네. 갔다가 아 그래서 어떻게 왜 다시 온 거야? 겁대가리를 상실했니? 어차피 되돌리기에는 늦은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몰라. 어? 못 나갈까봐 그렇게 무서웠죠요. 무서웠죠요. 나랑 사귀자. 자 이리 와. 네. 우리 이제 헤어져. 아, 1분 만에 차였는데요?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나한테 고백 받아본 거잖아. 아 이 정도야 포상이죠. 아, 완전 괜찮습니다. 조심히 돌아가. 내일 봅시다. 어? 우리 집 근처라고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거리 한가운데였다. 누군가의 발소리? 잠깐만 내 몸속에 있던 빗덩어리가 소녀에게로 옮겨갔다. 제가 내 데이터를 흡수한 건가 그러면? 응. 어? 파편? 현아씨? 그게 누구였지? 뭐야 그 파편이라는 게 설마 주인공의 기억도 포함인가? 저 우산 좀 같이 써줄 수 있니? 응. 샵. 응? 왜? 놀자. 어느 선 자 참고로 저는 성인 인간 여성을 좋아합니다. 절대로 이런 꼬마아이 일단 법적으로 범죄입니다. 돌려줘. 의자 돌려줘? 우산 빌려줬잖아. 가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지. 오는 거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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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째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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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야? 다음은 이 페이지야? 보물찾기 할래? 보물찾기? 아! 빗덩어리 이걸 보물이라 치고 주면 어떨까? 그거는 안 돼. 안 돼? 왜? 모아서 딴 년한테 줄 거잖아. 아이 나쁜 말 하지 마. 그럼 보물을 뭘로 하지? 인형이 숨겨져 있으니까 인형? 그거 찾기 하자. 100초 안에 찾으면 오빠야가 이겨. 어떤 인형인데? 찾으면 무서운 게 오는 인형. 그럼 찾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찾으면 큰일 나. 아 그럼 어떻게 이기는데?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기다리셨어요? 아, 돌아왔구나. 왜 그러세요? 어? 별안간 달콤한 향기가 얼굴을 뒤덮었다. 현아씨가 날 세게 껴안고 있었다. 달콤한 향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현아씨가 내 품에 안겨있다고? 항상 장난스럽게 말하던 현아씨, 이곳에 헤매 들어온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던 현아씨. 미안. 그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줄래? 응? 이걸로 갈아입어. 너 내가 눈에 띄지 말랬지. 보기 싫으면 고개를 돌리시든가. 이놈의 새끼가 왜 굳이 쳐다보고 있대? 그때 왜 그랬어? 그 플래시 터트려서 어그로 끌고 못 도망가게 문 잠갔잖아. 어? 어? 언제 정리를 이제 와서 끄집어내요? 가봐, 나 옷 갈아입어야 돼. 왜요? 부끄러워요? 오빠가 벗어봤자 무슨... 다 갈아입었지? 나도 준비 끝났... 되게 괜찮은데? 응, 괜찮지. 내가 시크하고 여유롭게 웃자 살짝 삐진 표정으로 이만만 콩하고 맞댔다. 고작 벽 하나 넘었을 뿐인데 폐허가 된 도시에서 단숨에 산속이 됐다. 어? 왜 그래? 그 빨간 망토 차차. 야야, 거기서.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라니까. 뭐야, 왜 저렇게 커? 뭐야, 내가 작아졌나? 이거 내가 작아진 것 같은데? 어디 갔었어? 돌아준다고 해놓고 왜 또 의자 돌려달라고 그러려 그러지. 정신 차려! 와, 환술인가? 나는 왼팔을 들어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다. 아,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 그리고 좋아, 환술에서 벗어났다. 피 맞지 마. 응? 감기 걸려. 저기 빨리 더 놀자. 어서 놀자. 나랑 노는 거 그렇게 싫어? 그럼 된다. 빨리 저기로 들어가서 해. 얼굴 가려. 빨리 콩벌레 해. 숙였어? 네. 숙이지 마라. 네. 아니, 너 자꾸